오늘은 좀 흐리네. 이제 곧 있으면은 석가탄신일이라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여 템플스테이를 하려고 합니다. 5월 초파일을 맞아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했다. 서귀포의 약찬사란 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절 중 뷰가 아름다워 꼭 들러야 할 코스 중 하나라고 한다. 와, 아 바로 저거네. 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주도민 에디팅이랑 하려고 하는데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게 처음인 나는 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8시 반부터 재웁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5시에 깨워요. 일찍 재운 만큼 일찍 일어나게 하네.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는 약수가 있어. 그래서 약수터였다고 합니다. 우와 대충 이런 느낌. 우와 뭔가 야자수랑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다른 우리나라 절이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다. 저기 한라봉도 있고 한라봉 맞지? 한라봉도 있고 오 냄새 좋다. 온천한 냄새지? 이 나무에서 나는 거일걸? 이거 이거 아, 이, 응, 여기서 귤꽃 냄새구나 이거? 아 맞네 귤꽃 냄새. 어 귤꽃 냄새 완전 좋다. 좋다 좋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에 흔한 절 가는 길. 이번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익숙해진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 바쁜 일상에 치여 평정을 찾기 힘든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야, 씨, 벽에 돈을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요 여기 안에 있는 요 줄 꺼내서 바꿔주면 108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나면 내분을 물리쳐주고 회원을 가져준다는 속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지나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레이저를 받아서 그려서 계십니다. 아. 깨알 홍보 약찬서. 염주 만들기에 몰두한 뒤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절밥 먹는 시간이다. 아 불 켜졌구나. 그니까 식당이라 그니까 와 언뜻 보니까 중식당 같기도 하고 비록 고기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채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맛을 내서 거부감이 없었다. 전체적인 식단 이런 소재 이런 비율을 보면서 먹고 있다고. 야 버거 진짜 맛있어. 치즈 들어갔어 치즈. 일찍 오길 잘했어. 한정 메뉴였거든. 잘 먹었어요. 절밥을 먹은 뒤엔 오늘의 하이라이트 108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하필 108번인지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신체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합치면 108개이고 번뇌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 자기 초월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나와있었다. 내가 저지른 죄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다짐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수양을 동시에 한다. 108배 후기 할만해요. 할만한데 70번대 좀 넘어가면 무릎 아프던데 아무튼 무릎 아프더나 그니까
약간 발을 꺾는단 말이야. 까치발 하듯이 그런 머시킹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팠지만 난 해냈다. 이제 문지방 밟고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 저 옷걸이 입고 앗내 반주스 이불 입고 달력이랑 이렇게 책도 있고 샴푸랑 컨디셔너랑 치약도 있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진짜. 밤에 약천사는 대충 이런 스틸. 조명이 화려합니다. 아, 돌하르바. 근데 밑에서 조명 쏘니까 조금 무섭네. 아, 전체 화각으로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밝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어둡네. 지금 시각 5시 9분. 가야 된다. 오메. 제가 들어가서 저를 한사발이 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어. 5시 기상 너무나 빡센가.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근데 이거 내 마음 궁금한 건가? 그 많고 많은 경전 중에 왜 하필 반야심경을 새벽에 외느냐? 그게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근데 왜 하필 반야심경을 새벽에 하는 건지? 이 우지에 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약천사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올레길이 나옵니다. 올레길을 정식으로 걸어본 적은 없지만 우와. 이야, 확실히 올레길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제주의 진짜 이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걸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막 이쁜 것 같아요. 귤꽃? 이게 다 귤밭이잖아. 아, 맞네. 귤밭, 귤밭. 산책을 하고 나선 악기 체험도 했는데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을 실제로 접보니 감회가 새롭다. Here's to the good days. Here's to the sorrows. 잡아, 잡아, 잡아. 절에 가면은 사물이라는 게 있어. 사물 네 가지 물건. 그 첫 번째가 범정. 이건 뭐 운판, 구름과 같은 판대기. 저게 보이는 거냐? 법곡. 법곡. 고기 모양으로 생긴 게 목억. 나무로 만든 고기. 예, 그렇죠. 목억. 범정은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을 위해서 치는 거고. 날아다니는 짐승들 위해서 치는 북은 짐승을 위해서 치는 게죠. 목은 말대로 뭐 고기 어쩌니까 물속에 사는 그런 고기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앞에 충성해서 극락못가 잘 살아야 돼. 불교에 대한 설명은 처음 들었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것. 부처의 가르침이라고는 하지만 종교를 떠나 이것은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바람은 익히 쉽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 이 바람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한 바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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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래. 어? 아 저도요. 굴러라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좀 와. 예, 어떻게 이래야 되나? 이게 뭔?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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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get dressed and then we cry. Cause we both know it's gonna hurt. But not as much as this. 이거 뭐예요? 목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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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련 처음 봐. 이거 선물로 할 수 있어. 정말? 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랑 다른 건가? 좀 달라. 템플 스테이를 마치기 전 스님과의 소소한 담소. 여기서 나는 또다시 궁금했던 것을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하시면서 스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죠. 예, 솔직하다. 각자의 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굶기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스님을 하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요? 예. 제가 컴퓨팅을 좀 했거든요. 컴퓨터에 키포인트 좀 했거든요. 아, 컴퓨터요? 네. 건축회사에서 사실 들어갔고 키포인트를 좀 했는데 아무튼 템플스테이 차 마시는 걸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마음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딱 비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유쾌한 스님도 아까처럼 만나면은 더 재밌으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길고도 짧던 템플스테이 여기서 끝. 저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고기 써야지, 고기. 석쇠의 맛을 즐기러 불닭볶으러 왔습니다. 수제 햄버거 집이라는데 맛있겠다. 야, 근데 운영 시간이 짧다잉. 3시 반. 오. 요 느낌이 있구만요. 세트로 시킬 거지? 이 조합은 못 참지. 불닭버거 세트를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안에 이게 뭐지? 오. 치즈버거 시켰는데. 오. 이런 느낌으로 먹을 겁니다. 데니 모로의 얘랑 비슷한 비주얼의 햄버거가 이제 그거의 약간 고급화된 버전인 것 같다. 이름이 오잉크였나? 오잉크? 어, 오잉크. 그 돼지 울음소리가 오잉크다. 그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유리에 돼지 통째로 막 이렇게 있다. 돼지 통째로 있어. 그래서 그거를 머리랑 이렇게 발끝이 있는데 그 중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소진되면은 이제 영업들. 그런 맛을 그렇게 생각나요. 근데 맛은 이제 좀 더 맛있어요. 맛있어. 바삭바삭하네.